네, 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그렇게 기다렸던 구글 애드센스 핀 번호가 왔습니다. 아, 이게 너무 안 와가지고 이게 6주까지 안 오면은 취소가 되나 뭐 다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 제가 이번 주까지 안 오면은 다시 신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다행히 오늘 왔더라고요. 지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양쪽에 모서리 부분을 먼저, 초점이 잘 안 맞네. 잠시만요. 지금 이렇게 뜯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뜯고 있어요. 제가 이거를 받을 때,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제가 주소를 바꿨거든요. 그래서 얘가 잘 안 오고 있나 싶었는데, 아무튼 주소는 제가 바꾼 걸로, 작업실 주소로 맡겨왔어요. 오, 여기 핀번호가 있네요. 이걸로 이제 한번 그 핀번호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구글에서 이 애드센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애드센스가 뜨죠. 자, 들어오면은 제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. 제가 좀 이따가 수익은 보여드릴게요. 자,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서 지급이 보류 중입니다 라고 뜨잖아요. 그래서 작업으로 들어가서, 자, 보시면 축하합니다. 귀하의 수익이 인증 기준액에 도달했습니다.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, 여기 보시면은 핀번호는 기재된 날로부터 4월 13일부터 3에서 5일 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배송은 우편 사정에 따라 2-4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. 4월 13일에 핀번호가 생성이 됐는데 오늘이 5월 13일이잖아요.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. 그러니까 4주가 좀 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도착까지 뭐 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월 4일부터는 새 핀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거든요. 자, 핀번호를 제출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아직까지 보류 중이라고 써있네요. 뭐 어떻게 되는 거죠? 확인. 아, 다시 들어와 보니까 유효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고 나오네요. 핀번호는 제대로 입력이 된 것 같아요. 결제 수단 추가. 새 은행. 저도 이게 처음이라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계좌 번호도 등록을 했습니다. 등록을 하고, 사실 애드센스 제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떻게 돼서 수익으로 환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확실한 거는 뭐 유튜브에서 보이는 추정 수익도 저의 확실한 수익이 아니고, 저의 이제 확실한 유튜브 수익은 이겁니다. 258.12달러. 이게 제가 봤을 때 보고서를 보면은, 뭐 보고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상 수입이랑 이런 것들이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고, 이 지급으로 들어오셔서 이 거래를 보면은 그냥 여기가 그냥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자, 저의 수익이 3월달 수익이 110달러고, 그 다음에 4월달의 수익이 이제 148.08달러.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은 지금 5월달에 258달러를 벌었다라는 게 아니라, 5월달에 그 내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, 3월달에 110달러, 그리고 4월달에 148달러, 이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. 이거를 하나로 환산해 보면은 3월달에 수익이 한 13만원쯤 되고, 4월달에 수익이 아마 한 16만원,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뭐 이게 재료비가 나오나 한다라고 하면은,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재료비를 한 100만원 가까이 쓰니까 아직 뭐 물간값이나 재료비에는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, 뭐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. 근데 여기서 저의 수익의 대부분이 사실은 제가 하는 미술 컨텐츠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보시면은 저한테 수익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신세계 해석. 이게 조회수나 뭐 시청시간이 제일 많은데, 이거는 수익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.
이거는 그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수익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. 만약에 이 영상이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에 207만 분을 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들어왔겠죠. 이거는 저한테 수익이 안 들어오고 아마 제 수익의 대부분은 슈퍼렉스턴에 대한 리뷰랑 그리고 마르기닌이나 뭐 이제 TV 뭐 담이 왔을 때 눌러주기 뭐 이런 영상들이에요. 제 보면은 순위별로 보면은 이쪽 상위권 순위에서도 현대 미술이 어려운 이유 이런 것만 나오고 미술에 관한 콘텐츠는 예 저한테 수익의 상위권이 올라오는 게 거의 없죠. 예 전시 때문에 전화가 와서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. 아무튼 뭐 수익에서 뭐 미술 콘텐츠의 비중은 사실 거의 미미하죠. 제가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그 수익 부분이 지금 뭐 한 달에 한 100달러 정도씩 나오는 거잖아요. 100달러가 아니라 아마 10달러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. 아무래도. 그래서 지금 있는 수익은 앞으로 더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이렇게 줄어들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더욱더 수익을 늘려서 재료비를 충당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정보 공유의 의미로 뭐 자동차나 아니면 제가 뭐 봤었던 것들 즐겁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올려서 이게 조금이나마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특히 꾸준히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는 게 목에 담이 왔을 때 이 콘텐츠잖아요. 이게 영상이 짧아서 이게 수익 비중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에게 일단은 도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영상으로 제가 한 1, 2만원, 한 2만원쯤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는 수익도 들어오고 그런 거는 참 재미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해서 유튜버로 수익을 얻고 이걸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원래 주 활동이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. 그것에 의한 수익에 비하면은 사실 뭐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니까 즐겁다. 근데 아직까지도 이 수익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. 핀번호를 입력을 했지만 저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수익 뭐 입금 이러면 입금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. 네 그것도 나중에 뭐 입금이 되면은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핀번호를 받아서 예, 기분 좋은 마음에 한번 제 수익 공개도 한번 같이 해봤고요.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물감값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